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수가 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이런 하락장이 지금은 막 두근두근하지만요. 지금 미국이 거침없이 긴축을,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장금리를. 근데 시장금리를 급격하게 낮추기 위해서예요. 네, 어저께 밤사이에 영국이 자산 매입을, 채권을 매입해줬어요. 그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 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고, 자, 영국이 바로 채권을 사들여주는 건요, 직접적으로 이 시장금리를 낮추기 위한 건데, 미국에서 조금 싫은 소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6월 달에 금리가 낮아졌던 게 그게 문제였어요. 무슨 금리가요? 시장금리가. 낮아지다가 파격적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니 채권 가격이 단순간에 높아지는데 이게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확 물량이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영국의 자산 매입이 안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우린 증시가 호황을 이루면서 편안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하지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리는 건 그런 혹시라도 모르는 채권이 수익을 내고 익절을 할까봐 그런 불편함을 막음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과격하게 올리는 건데요. 그 대신 이거는 순간적으로 증시는 당연히 타격을 받지만 어떻게 되죠? 바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안전자산, 우리가 주식 위협자산이에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올 안 가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하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는 순간 시장금리가 어느 순간에 잡히면 순식간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했던 채권 매입은, 우리도 국채 매입을 어느 정도 5조 뭐 이렇게 해주지만요. 그건 영국이 다른 뜻에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자산 매입이었는데, 오늘 단번에 오늘 목요일 날 제가 9월 29일 날 녹화를 하는데 또 다시 유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려면 파격적으로 하든지. 그래서 파월도 이게 오히려 약간의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 수 있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좋죠. 채권을 사들여줘서, 국채를 사들여주고 영국이 자산을 매입을 해줘서 채권을 사들여줘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기존 금리도, 근데 이거는 조금 틀린 이유는요. 기존 금리를 올리는 거는 완전히 긴축을 하는 건데, 채권 국채를 사들여주는 이유는 돈을 써서 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 금리를 올리는 건 아플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파월이 0.75 또 다시 자연 뜻 스텝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죠? 돈이 전부 다 위험 자산도 가격이 폭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쪼그라들긴 하지만 자금이 금융권으로 들어오긴 해요. 하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게 시장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지막지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2018년도에요. 미국이 금리 4번 올리는 사이에 미국이 한 올라가면서 3.2, 3.3 막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트럼프가 금리를 4번 올리는 순간 올리고서 딱 멈추면서 12월 달에 2018년도 12월에 그만 했는데, 그 순간부터 빠질 때 무지막지하게 1.4까지, 우리는 2.85였던 금리가 1.1까지 시장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조금 상은, 근데 매번 항상 불황은 있었어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와중에도 코로나 때 좀 금리를, 코로나 때 비컷을, 금리를 0.5% 50bp 낮추면서 채권을 시장에 푸니 그 채권이,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 때 풀었던 채권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오지만, 여러분이 기사예요. 기사를 검색하면서 뉴스를, 금리 인상 그리고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오래된 순서대로 2000년도부터 1900년도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하고 딱 연도만 바꾸면 도대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 하려 그런다, 한 번도 그냥 괜찮게 넘어간 연도가 없습니다. 2000년도부터 계속. 근데 중요한 건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 석유파동, 유가파동일 때만 이루어졌어요. 가장 큰 자산은 환율이고, 그 다음이 채권이고, 원자재, 부동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저성장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물가는 오르는 거예요. 돈은 안 벌어지는데 물가는, 모든 현물가가 올라가고 원자재도 올라가는데
기업들의 성장성이 저하가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죠. 제일 우리가 문제였던 건 중국의 코로나예요. 발뺌에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왜 찍소리도 못하냐고요. 중국이 대표 환율이 돼버렸잖아요. 그만큼 위안화가 위력이 커서 너무 키워졌죠. 여기에 우리가 올 봄에 올 초에 금리를 딱 미국도 올려야 되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 못 올렸던 게 순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업들이 혹시라도 주춤할 수 있으니까 이 성장이 주춤할까 봐 금리를 못 올렸던 게 일단은 문제가 되겠죠. 파월이 0.75를 움직였지만 원래는 10월부터 지수는 증시는 그리고 금리는 잡을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6월 달부터 금리가 1% 이상 여러분 빠졌단 거 아나요? 미국의 시장 금리가 1%예요. 3.5에서 2.5까지 우리도 3.75에서 거의 자 3.1 미만까지도 빠졌어요. 시장 금리가. 근데 이게 채권이 또다시 CPI 지수랑이 출렁출렁 이미 CPI 지수는 조금 불안하다. 미국이 0.5%만 올리겠다 이랬는데 그때부터도 이미 그 전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CPI 지수는 9%, 8.5%, 이번에 8.1일 거다 그랬더니 예상을 뒤엎고 8.3, 그냥 8.3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자, 생각했던 거 그대로 해서 빗나가지만 않고 높게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기준금리 자 미국이 0.75를 움직이더라도 자 이건 이제 시장금리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가 뭐 역전이 됐다. 자 역전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수시로 역전됐습니다. 2018년도에도 꾸준히 역전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너무 불안감은 그리고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시기 초반이 아닙니다. 우리가 1월 달 작년 10월부터 들썩들썩 걸었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러시아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자 마감은 두세 달 안에 잡을 수, 두 달 안에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고 나서 시장금리가 더 이상 채권을 이탈하는 일이 없이 수익만 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시장금리가 낮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파격적으로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여러분들이 이겨내셨습니다. 아주 장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그냥 물론 정말 재무 구조가 이상하다는 종목들은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종목은 이제 더 평단을 막 낮춰서 어떤 종목을 막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잠깐 제가 녹화를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또 유럽 증시가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이 떨어지지만요.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뭐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근데 전날 영국이 자 금리를 낮추는 자산 매입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부터 조금 더 미국이 이제 CPI 지수랑 나오기 시작하면 또 안정적으로만 나오면 금리는 또 순식간에 잡히게 됩니다. 좀 보겠는데요.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이런 꿀 종목도 지수가 떨어질 때 당연히 하락은 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건 아니에요. 저가에서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평단을 막 부랴부랴 낮춰야 되는 건 아니고 평단을 낮추지 않더라도 목표 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이 꿀 종목은 성풀 나무 주식이다.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저가마다 막 사는 건 아니고요. 가격이 변환될 수 있는 전환 가격이나 교환 가격이나 신주인수권 가격이 전환 하락해서 가격을 자 하향할 수 있는 그 시점마다 근데 그걸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주변 가격의 5일 평균 그 가격 합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자 하락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히 떨어질 때마다 좀 파격적으로 안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고요. 떨어질 때마다 자, 매수 신호를 드리면 그때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다고 평단을 자 현금이 모자르다 그때 처음에 샀던 가격대로 예약 매도를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두려울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수개월 동안
참 좀 오래 길었죠. 근데 2018년도에도 거의 1년 가까이 풋옵션들이 풋맨들이 막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기다리신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한두 달 사이에는 그때부터 막 지수가 호황은 아니지만 금리는 오르는 걸 파월이 잡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이런 고통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자 꿀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다가 좀 모르는 게 있으면요. 샵 3772로 구명 치시고 들어오시면요. 채권에 대한 거, 주 재무제표에 대한 거, 지분에 대한 거, 그리고 회사의 의결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노란 톡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요. 주 재무제표 확인이요. 근데 여러분이 주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만 보시지 말고요. 현금이 어느 정도 회사가 유지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최대주주의 의결권 규모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최대주주가 3% 갖고 있어요. 5% 갖고 있어요. 그 회사 믿기가 좀 그렇죠. 최대주 지분이 요즘 최근에 자 배당 관련주 ETF 상품들이 좀 유행이래요. 그만큼 최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자 가리지 않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무기명 채권의 이자 자 이자로 이미 다 빼가요. 막 이자가 표면금리가 3개월에 한 번씩 5%씩 그러면 1년이면 3개월이니까 4번이면 막 20%씩 이런 종목 안 된다는 거죠. 표면금리 0%짜리 보셔야 되고요. 매물 때도 확인을 합니다. 막 아무 때나 차트도 확인은 해요. 하지만 저 차트는 후행이기 때문에 맹신을. 여러분 차트 보고 들어간 종목은요. 자 지수가 밀리면 그냥 손절해야지 돼요. 근데 나중에 올라갈 때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복할 만한 종목은 차트가 무너지더라도 뭐 어느 정도 지지선을 보고 들어가겠지만 지수가 폭락할 때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최대주주의 의결권 규모 확인 40%, 50%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확실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성공을 풀이하는 나무 주식에서 여기 투자활동 현금 흐름 보이시죠?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가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4호점 이렇게 가게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 이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4호점을 접고 3호점을 접고 뭐 다 접으면 그냥 망하는 거고 2호점을 접고 그러면 바로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이 회사는 점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늘어났는데 여전히 투자활동 현금흐름도 강하게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난데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겠죠? 자, 이 경우에 여러분 이런 종목은 일단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유지되어 있는데 그나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 그냥 그렇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에 들어간다. 그러면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상점을 하나하나 팔았어요. 가게를. 근데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이 지분도 약하고 회사가 자 여기에 유보금 회사 갖고 있는 현금도 약하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자 MI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채권 발행을 했던 종목이고 2020년도부터도 이 채권 발행으로 자, 어느 정도 느렸지만 꾸준히 이 하락장에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면요. 금융비용 부담률이 0.27이에요. 뭐 금융비용 부담률이 엄청 부담스럽지 전혀 않죠. 여기에 유보율 현금 대비 부채 비율. 자 부채보다 현금이 당연히 회사 갖고 있는 현금이 많습니다. 또 하나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 외 3인이 6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64%예요. 얼마나 이 회사가 든든할까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도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2020년도부터 이 채권 성공풀이 꿀단지 종목이지만 성공풀이 종목이지만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이 하락장에서도 특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지분을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분이 10% 5% 이렇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약회사들은 좀 지분이 약해요. 최대 주주 의결권 지분들이지만 이렇게 64% 정도 된다. 자, 이 종목 당연히 자 건강 관리 장비 요 이런 용품이거든요. 장비와 용품인데 이 회사가 지금 64%의 지분을 시노지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다. 그러니 여전히 아니나 다를까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매수 시점을 정확히 알자예요. 제가 MI텍의 매수 시점은 물론 저가마다 그냥 꾸준히 샀어도 MI텍은 자, 대박이라기보다 막 튀기보다는 정말 안전하게 우리가 자금을 모아가는 종목이죠. 자, 기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채권 규정을 이 개정을 기회로 여러분이 사셔야 되지만 물론 MI텍은 채권 규정이 개정된 작년 12월 1일 이후의 종목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자 여러분이 성권풀이 종목인데요. 물주기 하락시마다 채권 가격을 보통 12월 1일 이후에 작년 나온 종목은 자 하락시마다 채권 가격이 우리 전환가격 조정하잖아요. 그때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가격을 알 수는 없어요. 5일 평균이랑 뭐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우리가 채워넣는다 그러면 평단을 낮추기보다는 저가에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열 종목을 막 이것저것 파느니 한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물주기는 채권이 움직일 때 여러분 채권이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주가가 움직인다고 그 채권이 다 움직이진 않아요. 채권이 3개가 있던 2개가 있던 자 근데 채권이 움직일 때 주가가 움직일 때 이 채권의 자 패리티가 움직일 때야. 이러면 이럴 때도 다시 한번 담을 수는 있죠. 하지만 하락보다는 상승 쪽일 때 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락일 때는 채권 가격의 조정일 때 여러분이 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에 MI텍을 한번 보면요. 물론 이렇게 차트를 보면 누가 못 사겠어요. 하지만 이 구간이 떨어졌을 때 이 구간에 물론 MI텍이 4,000원대, 뭐 5,000원대 이럴 때 충분히 매수 기회가 20년도에도 그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2년 갖고 있다가 2년 갖고 있다가 이 종목 거의 2.5배가 올라갔어요. 이 하락장에서도 버티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봉으로 보셔도 이렇게 이런 종목은 떨어질 때 불안하지 않지만 가장 MI텍의 중요한 거는 물론 회사의 실적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64%의 지분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더 가든 어쩌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종목의 매수 자금 한 종목에 집중하고 100% 이상의 상승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을 보실 때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종목 찾아내기예요.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좀 지분이 약하다. 근데 불안하다 이럴 때는 샵 3772 그리고 쿠미영 치셔야 됩니다. 자, 광고는 사절이에요. 자, 그만큼 하락장이기 때문에 더 자, 이 시장에서는요. 어떤 이슈에 의해서 이제 이슈에 의해서 사는 건 너무 촌스럽지 않을까요? 회사의 주 재무제표를 우리가 아닌 무기명자가 확실하게 무기명 채권은 막 위험할 것 같잖아요. 좀 무기명 채권은 뭐야 하지만 이런 삼성전자 회사채가 당연히 있죠. 제가 이제 강연회 때 삼성전자 회사채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있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회사채가 없으면 주식으로 상장하지 못하죠. 이런 회사채의 추가 발행 채권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분이 50% 이상의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봐야 되죠. 하지만 뭐 재무구조가 투자도 못하고 50% 있지만 영업활동 현금 적자에 투자활동 현금흐름도 자 상점 다 접었는데 투자도 못한다. 이건 안 되죠. 자 여기에 무기명 채권이 22년도에 작년 12월 1일이지만 22년도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발행했다. 그러면 그것도 한 가지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만 여기에도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무조건 무기명 채권만 발행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표면금리 0, 무보증, 무담보 또 뭐 있을까요? 풋옵션 이렇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계속 안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안전한 투자, 편안한 투자, 하락장에서도 자 믿음이 가는 투자를 하시려면 자 골치 아프더라도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골치 아프다 그러면 매수를 안 해야 됩니다. 사지 않으면 손실이 없습니다. 적금이 제일 좋아요. 적금 이외에 여러분 조금씩 사서 모을 때 돈 생길 때마다 다 들어갔다가는 이 하락장에서 아무리
성풀의 나무 종목에도 여러분 심리가 흔들리게 돼요. 우리가 저금하고 이자가 적더라도 잃진 않잖아요. 근데 주식은 한번 튀지만 잃을 수 있는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큰 폭으로 한 번씩 하락할 때 아니면 올라가면 자 그만큼 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담아놓으셔도 충분하겠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종목 예를 들면 요 종목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종목을 오픈은 안 하겠는데요. 흑자가 엄청 센 건 아닌데 흑자가 딱 되면서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245. 자, 이만큼 투자 활동을 쏟아부었어요. 여기에 지금 좀 가려진 게 있어요. 작지만 여기 최대주주의 지분 보이시죠? 54.몇%. 그만큼 최대주주가 저 이렇게 많은 5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을 54%를 자 거기에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이렇게 21년도에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러니 어떡할까요? 그리고 우선 자 채권 발행이 22년도에 나왔으니 여러분이 한번 자 이런 종목을 체크하신다 그러면 자, 문제가 없이 당연히 빠지더라도 굳건히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채권에 대해서 모르셔도 회사채는 우리가 전혀 회사채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주식으로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힘들지만 어려운 고비에 여러분이 확실한 종목을 갖고 굳건히 이겨내면 자 종목이 순식간에 목표 금액을 향해서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가지고 있는데 지분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리고 최대주주의 지분이 부족하거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좀 작을 것 같다 이랬을 때 채권 발행이 있는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바로 샵 3772의 구미형으로 들어오셔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아마 여러분이 정말 손절해야 될 종목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할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하락장일 때 우리가 밤에 막 불안하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성풀 나무 종목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이 이런 채권의 움직임 그리고 지분, 의결권 지분, 발행한 채권의 규모 발행한 채권의 어떤 약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신다 그러면 하락장도 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주식을 고르는 하나예요. 물론 파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하락장일 때 푸스로 좀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져도 굳건히 기다릴 수는 있지만 혹시 파생을 안 하시더라도 이런 종목은 자, 중간중간 살짝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는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원금을 이자를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채권은 국채는 안전자산이고 그럼 안전자산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는 조금 규모를 줄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종목 찾아낼 때 지분이 50% 이상인지는 꼭 확인을 일단 해보시고 무기명 채권은 22년도에 발행한 회사예요. 그 회사를 보셔야 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여전히 지금 같은 시기에도 뭐 경기가 엄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실적이 막 회사들이 적자도 아니고 이럴 때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꾸준히 쏟아붓는지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종목 찾아내기 이번 주 힌트를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보셔도 지분이 54%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21년도에 마이너스 245다 그래도 종목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채권은 확인이 됐으니까 자 찾으시면요. 샵 3772의 구명을 해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자, 어떤 종목인지 딱 여러분이 찝으시면 제가 동그라미 X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ELW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수 무관이에요. 지수 무관이라고 막 아무 때나 오르는 곳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요. 변동성이 지금 확대돼서 상품은 최다인데, 아, 이게 또, 참 말을 바꿔야 돼요. 상품이 최다가 됐는데 하락을 해버려서 풋이 막내가 지금 거래가 됐어요. 자,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달에도 여유가 있다 했을 때 320이요. 바로 행사가 320, 코스피 200 지수가 2.5로 나눈댔잖아요. 그러면 326이면 325. 2.5로 나눠야 돼요. 320, 320, 2.5, 325, 327.5, 330. 이렇게 항상 2.5, 0, 2.5, 5, 7.5,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미 지수 폭락하면 푸시고 지수 상승하면 콜인데, 아, 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푸시 이미 수익이 큽니다. 수익이 크다고 콜? 꼭 그건 아니지만 풋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 풋을 공급하고, 그래서 콜 가격을 띄우고요. 지수가 빠질 때 콜을 공급해서 풋 가격을 주니, 지금 어떻겠습니까? 콜은 시장에 엄청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풋 가격이 높아졌죠? 하지만 풋이 막내 풋까지, 세상에 272.5 막내 풋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320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72.5 행사가까지 여유 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또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파월이 금리를 자,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가 빨리 떨어지든지, 영국이 자산 매입을 하든지, 뭐, 뭐든지, 이런 대국들이 진행을 했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빨리빨리 시장 금리를 자, 잡았으면 좋겠지만, 시장 금리는 파월은 좀 강력한 조치요. 이 강력한 조치는 뒤로 후퇴가 없다고 영국은 일단은 조금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였지만, 이 효과는 오히려 채권을 금리가 빠졌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탈하면 무지막지하게 그때는 올라가 버린 게, 이번에 6월 달부터 금리가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이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는 골,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이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해도 여러분이 자, ELW는 이번 달 아주 양매수만 했어도 수익이 좋으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콜백, 풋백 들어갔을 때 자, 물론 수익금을 좀 팔아 나가겠지만 풋도 콜 그대로 두고 그냥 풋 그대로 뒀다. 당연히 풋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죠. 마음 아픈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투자의 세계예요. 그래서 ELW는 여러분 증거금 1,500만 원 갖고 해야지 됩니다. 그 증거금 1,500만 원에 보면 전문 투자자, 무슨 전문 투자자예요. 하지만 이 증거금이 사실 없어져야 되는데요. 1,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300 갖고 이자 한다 그래도 1,500이 될수 있어요. 사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주식 계좌랑 ELW 계좌는 분리하라고 말씀드려요. 내 원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팔아 나가야지 되는데, 1,500만 원을 향해서 샀어도 수익이 났을 때 빨리빨리, 더 나면 저가를 공략해야 돼요. 물론 지금은 저가가 막내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막내 푸시 372.5까지도 세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요. 바로 요거예요. 영국의 금리요. 자, 영국의 금리가 이게 91년도부터 금리예요. 좀 오르긴 올랐지만 묻혀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기에는 자, 뭐 큰일 났을 것 같죠? 이것도 지금 시간이 흘러서 그렇지 아마 요 당시에는 더 엄청나게, 하지만 이 구간 보이시죠? 자,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던 거 보이시죠? 이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성장률이 2%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봤지만 모든 웬만한 무슨 정말 이상한 저기 국가가 아닌 이상, 저기 있는 뭐 이상한 국가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됐죠? 채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는 빠졌고 한 번도 여러분 돈의 가치가 올라간 예는 없었습니다. 우리 8%대도 있었어요. 그럼 8%대는 다들 어떻게 해요? 빚도 못 내는 거였죠? 지금은 너무 쌀때 빚들을 많이 냈지만 또 그만큼 세계는 이런 금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하지만 미국의 채권 금리는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때 지금 이제 이런 구간에서 보셨을 때 자, 지금이 뭐 엄청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구간이 19년도예요. 19년도. 요 구간. 자, 확대해서 보시면 19년도. 이 미국이 금리를 올렸던 구간이 자, 요 구간이에요. 눈에 띄지도 않죠. 이때도 그냥 온갖 트럼프가 협박을 해서 금리를 올렸지만 순식간에 여기까지 떨어지고 또 코로나 때또 다시 요런 구간이. 근데
이때 채권 발행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물론 속상한 건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 정도에 그게 바로 금리를 파월이 올리려고 근데 러시아가 자 전쟁을 일으켜서 경기가 확 줄어들까 봐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질까 봐 금리를 추춤한 거였죠. 그래서 지금 파월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급격하게 시장 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럴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기준금리를 왜 올리냐. 시장금리가 바로 그 기준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하는 거예요. 긴축. 돈을. 시장에 있는 돈을. 인플레이션을.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죠? 거품들이 다 빠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거품들이 빠질 때 물가가 올라가는데 자 거품들이 빠지면 다 같이 빠지지 어떤 한 부분만 빠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근데 영국이 이번에 해줬던 건 이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를 채권을 사들여서 자 어떻게 되죠? 조금 티나게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채권을 사준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유럽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긴축을 했어요. 채권을 사들였어요. 지금은 그런데 독일도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나 일본도 마이너스 때 11년 만에 유럽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때 조금 올리면 그 마이너스 0.몇이 막 엄청나게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죠. 저금리였던 일본도 그렇고 막 1000% 금리가 움직였을 때도 많아요. 자 채권 금리들이 근데 지금은 금리들이 다 높아져서 11년 만에 유럽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건데 영국이 요거는 자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채권을 사들여 줬을 때 오히려 채권들이 탈출하게 되면 다시 금리가 튀어 오른다는 거죠. 근데 어저께 하루에 긍정적으로 좀 되면서 살짝 아침에 기쁘다가 지금 영국이 또 다시 유럽이 조금은 하락세를 하고 있어서 아 여기서 채권이 이탈을 하면 안 그래도 그런 불안한 얘기들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니 괜히 저랬다가 오히려 채권을 팔았고 더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나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하나 근데 지금 일단은 금리가 조금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요 바로 이거요. 영국이 자산 매입을 시작했어요. 잘 되면 시장 금리가 하락이요. 하지만 부작용이면 시장 금리는 폭등이요. 미국이 견제를 시작했죠. 즉 요렇게 6월 달에 여러분 모르시죠? 6월 달에 이만큼 금리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금리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오히려 더 채권들이 이탈을 하니까 수익이 금리가 빠지면 채권은 수익이에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면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 전에요. 금리를 올리기 전에 테이퍼링을 해요. 즉 자산 매입을 해주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바로 영국은 금리를 올리고 나서 자산 매입을 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 12월에 미국이 네 번 금리 올릴 때 우리 한 번만 올리고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그만 올릴 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올리면서 테이퍼링을 동시에 했지만 자 맞아떨어져서 그때 금리가 빠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자 이 구간이긴 합니다. 자 영국의 선택이 옳았으면 어떻게 됐겠죠? 우리 시장은 금리가 멈추긴 하겠죠. 시장 금리가 그러면 자 기준 금리를 또다시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0.75가 아닌 0.5만 올린다 이럴 수는 있지만 일단 미국은 어찌됐건 시장 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0.75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응은요. ELW는 푼만 수익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또 오늘 오전에 딱 콜이 수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콜을 막 더 사는 게 아니라 당월물 콜을 싸구려는 그냥 풋으로 어차피 수익은 충분히 감쌌거든요. 일부 비싼 애들, 싼 애들은 배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잃는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끝까지 보는 거고 그 이외에 움직인 4, 50% 전일보다 움직인 골은 차월 안전한 걸로 일단 갈아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10월이 최다 푸스 상품이 막내까지 모두 움직여버렸어요. 하락을 하다 보니까 푸스 수익이 확대됐습니다. 폭락이었죠? 이건 하락이 아닌 폭락이었어요. 근데 차월이 시작됐지만 여러분 차월 풋을 지금 손대시면 안 됩니다. 손댈 수 있는 건 차월 콜이에요. 차월 풋이 아직 시장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을 해서 차월 풋을 막 사기보다는
저가 푸스 일부 담으시고 그에 대한 헷지는 4월 콜을 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수가 빠질지 오를지 모르잖아요. 양미수를 해야 되죠. 그럴 바에는 푸시의 수익이 워낙 많이 나서 콜까지 다 감싼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콜 100만 원, 풋 100만 원 들어갔는데 콜이 얘가 100만 원이 정말 5만 원 됐어도 이 100만 원 푸시 300만 원, 자 400만 원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LP는 공급자는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풋은 차라리 없이는 못 가요. 거래를 안 하면 안 할지언정. 그러면 여러분 저가, 자 3, 4풋이나 뭐 이거 있거든요. 저가 풋을 사야 되고 이거에 대한 저가 풋이 진짜 하락이다 그러면 얘가 뛰는 거예요. 하지만 자 프리 축소 구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콜일 경우에 당월보다는 이제 당월 콜보다는 차월 콜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차월 콜은 최대한 등가격으로 사야 되지만 등가격이면 가격이 높은데 아직 시장에 공급을 안 해놔요.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 적정한 거래 중에서 자 적정한 콜을 사야 되는데요. 시장에 5% 이상 내놔야 되는 콜들을 매수를 하십시오. 차월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ELW를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풋은 지금 시기상조라는 게요. 차월 콜만 가능하지만 차월 풋은 아직 안 됩니다. 당월이 자 워낙 등락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차월은요. 아직 차월은 풋 가격이 아직도 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는데 오늘 오르다 말았어요. 오늘 콜이 올라갔다 그러면 차월 풋도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풋 가격을 막 낮춰줬겠죠? 근데 오늘 자 지수가 오르다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좀 실망을 당연히 했고 아침에 원화가 강세 금리가 빠지면서 채권 가격이 국채 가격이 높아졌는데 오후장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는 조금 유지했지만 엄청나게 자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강세가 줄어들었고 채권도 상당히 많이 5분의 1 이상 채권도 매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좀 멈춰주면 모를까 채권이 이제 매도가 마이너스로 진행된다. KTB 지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구간에 원화가 이탈을 자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되면 또다시 지수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속상했던 건 자 오늘 만약에 지수가 세게 올라가면 차월 풋도 공급을 해요. 근데 차월 풋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지수가 올라가면 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차월 풋이 시장에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갈 땐 풋을 공급한댔잖아요. 풋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당월이 아닌 그때는 차월 풋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자 오늘 지수가 오르다만 상태에서 풋 공급이 엄청 세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무서워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 ELW는 양매수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일단 날짜로 달력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하락일 때는 저가 푸시 지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이번에 막내가 3, 4가 이 3, 4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려했어요. 왜냐면 이 3, 4 막내를 자 차월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3, 4 막내가 저점 대비 101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양매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팔아가야지 수익 났을 때 콜 100이다 풋 100이다 그래서 그 100을 빼도 910%가 상승을 했지만요. 자 335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어저께 28일 날 지금 여러분 이제 녹화 지나고 금요일 타임머신 타시고 토요일 날 방송을 듣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적어도 막내가 근데 이 372.5풋이 이미 이렇게 하락하기라고 이번은 하락장이 아니에요. 폭락이에요. 근데 너무 속상했던 건 조금 더 자 증권사들이 ELW는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시키는 게 푼 게 아니죠. 이건 자 바로 증권사가요. 그래서 우리 거래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거래세를 내지는 않지만 좀 속상했던 게 조금 파격적으로 한 260까지만 그만큼 떨어지면 안 되지만 260, 200, 한 65까지만 등록했어도 우리가 훨씬 상품을 갈아탈 수 있고 물량을 줄여서 저가로 들어갈 수 있어서 방향이 바뀌더라도 자 안전하게 저가는 갖고 가면서 그에 대한 콜 헤지를 걸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자 좀 가격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또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있는 풋 소량 이외에는 파격적으로 못 들어가요. 물론 오늘 지수가 좀 유지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플러스가 강해서 풋 가격이 뚝 떨어지고 차월도 공급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락일 때는 안전하게 차월을 들어가죠. 풋 가격이 풀이 축소가 됐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ELW 시작해서도 소량으로 가지고 있다가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차월이 제대로 공급될 때 그때 양 매수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자, 요겁니다. 자, 행사가가 어느덧 320에 제가 지난주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00이요. 우리가 폭락을 지금 연인했잖아요. 285 요렇게 자, 282.5 막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행사가 대비 2.5인데요. 양매수를 해도 합성이 크긴 컸어요. 워낙 한쪽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품만 있다 그러면 수익률이 세죠. 근데 상품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최대 상품인데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고점이라 저가의 수익률이 그러면 50원짜리가 100원 되면 100%죠. 근데 지금 가격이 100원짜리가 200원 되면 100%긴 하지만 그게 막내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못 올립니다. 그래서 ELW는 하락 시 풋 수익, 폭락에 대한 반등 시 콜 수익이 진행돼야 되는데 콜 지수가 오르다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풋 수익이 엄청나게 또다시 크게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풋 가격이 높아서 오른쪽에 이제 여러분이 비중을 줄이면서 저가를 공략해야 되는데 저가가 좀 작아요. 하락한 쪽은 매도해서 오른쪽에 평가금만큼 자 쉽게 얘기하면 콜이 100, 풋이 100, 자 풋이 300, 콜이 40. 그럼 얼마나 줄여야지 돼요? 아, 줄여서 평가금 40으로 맞추는 거죠. 그럼 260을 꺼냈습니다. 자 물론 이거보다 ELW는 지금 아니 이번 달 여러분이 100% 정도는 수익을 쉽게 내실 수 있으세요. 비중으로 막 콜 대비. 근데 콜 풋을 수익을 내면서도 콜 평단을 막 낮추면 안 되죠.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같을 때 지수가 좀 올라주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방향이 나오면서 양매수를 해도 합성 수익이 크는 게 11월 달은 이제 지수가 한 번 좀 올라준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막 아무 때나 막 진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비중으로는 콜이 100이 있다 그러면 지금 풋이 한 10 정도 있는 거예요. 100 중에 한 10이나 20은 차월이고 그러면 지수가 떨어지면 풋 수익이 적네요. 하지만 이미 회수를 다 하고 플러스예요. 그러면 풋도 더 저가를 들어가고 싶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조금씩 차월이 움직일 때 차월로 갈아타야 되겠지만 지수가 오를 때 콜을 더 사지 마시고요. 내 평단이 200이에요. 근데 지수가 이 콜이 50원 갔다가 막 90원 되면 콜을 막 더 사는 게 아니라 평단을 낮추신 게 아니라 이 90원 정도의 반이라도 차월로 갈아타서 다시 하락을 했을 때도 안전하게. 근데 좀 속상하실 수 있으세요. 지수가 여기서 폭등을 하면요. 콜 가격이 당월물이 차월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5배 이상 뛰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았다 그러면 콜 하나도 없이 콜 자금 풋으로 다 넣어서 수익을 냈지만 모르기 때문에 자, 안전하게 차월로 지수가 오를 때마다 지금은 콜을 갈아타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걸 딱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는 여러분이 거래를 하실 수 있고 일단 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파생해서 선물이나 옵션은 투자하기 좀 두렵지만 양매수에 가장 중요한 게 양매수가요. 그냥 무조건 시작하자마자가 아니에요. 지수가 일단 빠지는 날 저희가 풋을 일부를 들어갑니다. 풋을 자 50만 원 들어가요. 풋을. 그리고 이 중에 30이 팔렸어요. 그러면 이 20에 대한 걸 콜로 헷지를 딱 양매수를 하는 거지 지수가 빠질지 뻔히 지수가 막 하락을 하고 있고 채권 발행도 물론 봐야 되지만 일단은 폭락하는 날 풋 이후에 콜을 이만큼 똑같이 잡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국채 발행과 시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어려우시더라도 일단 쉽게 아주 간단히는 그러면 지수가 오르는 날 콜을 샀는데 빠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풋 헤지를 걸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빠질 때 풋을 저가 이외에는 저가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이미 원금 회수에 플러스다. 그러면 자 막 잡으시면 안 됩니다. 풋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거를 감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침에 올라가다 오늘처럼 지수가 빠졌잖아요. 그래도 콜 진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량을 조금 자 오늘의 콜 진입은 9월 29일의 콜 진입은 판 아침에 좀 지수가 올랐을 때 당월물을 판 물량을 차월로 잡는 정도로만 해야 되고 밀렸을 때 오늘 지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갔거든요. 그때 굳이 풋을 잡느니 옮겨왔으니까 그대로 유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력으로 날짜별로도 좀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날짜별로 항상 하지만 당월에서 11월 차월 콜이 아주 지금은 편한데 그렇다면 풋도 급락 대비 안전하게 이제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저가를 일부를 하지만 물량을 엄청나게 처음 진입하실 때 넣으시면 안 되는 게요. 4일이고 다음 주 여러분이 지금 방송 듣는 게 오늘 제가 녹화를 29일 날 하고 있고 타임머신 타시고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번 월요일까지 쉬고 그리고서 4일 날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고 처음 장을 접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 차월물이 거래가 될 때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비나이다 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풋 가격도 낮아지고 콜을 올리려니까 풋을 조금만 차월을 공급해도 콜 가격이 세지거든요. 물론 콜 가격이 덜 세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정말 콜이 급등을 하지 않으면 지수가 세게 오르지 않으면 풋이 워낙 조금만 공급해도 자 콜 가격을 올리기에는 왜냐하면 이미 콜은 풋으로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등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0.4% 0.5% 이렇게 움직일 때 막 콜을 사시면 안 돼요. 정말 급등을 할 때는 그때는 차월 콜을 사야지 되죠. 그때는 차월 풋을 공급을 할 때니까 이러면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부터 좀 지켜보셔야 되지만 제가 4일 날도 공개 방송을 해요. 월요일인데 휴일이기 때문에 자 4일 날 11일 날 이제 공개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종목을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을 차월을 얼마나 공급했는지 장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가 하락한다고 지금 막 풋을 잡으셔도 안 돼요. 이거 파생입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우리가 한 달이 이날. 하지만 우리는 이때쯤 되면 당월은 일부의 배팅 자금 빼놓고선 차월을 안전하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파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막 파생은 수익이 난다 하고 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 났을 때 물량을 줄이는 게 ELW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ELW가 다시 하락할 때만 부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락할 때 풋으로 수익 날 수 있는 게 뭐 곱버스 이런 자 ETF 상품들이 있지만요. 인버스 두 배짜리 곱버스 이런 게 있는데 자 걔도 주식 대비 헷지를 건다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방향이 바뀌는데 주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안 오른다 그러면 자 이 고퍼스는 가격이 훅 두 배로 빠지게 돼요. 하지만 ELW는 양매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구간 횡보를 하고 났고 이때부터 콜이 나온다 그러면 또 당연히 여러분이 막 진입을 한다고요? 아니요. 이때 만기 주간에 콜이 세게 나오면 또 며칠 쉬어야지 됩니다. 근데 횡보를 해 나가는 과정보다는 이때 콜이 나오는 게 사실은 만기 전주에 워낙 폭락을 했기 때문에 풋을 시장에 차월을 공급을 해서 즉 이 얘기는 풋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때 세게 콜이 나오면 풋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럼 우리 이때 거래를 있는 풋을 차월로 좀 옮겨가면서 안전하게 하고 거래를 못 하겠지만 이후에 11월 물을 또 안전하게요. 12월 상품도 워낙 많았었는데 속상하죠. 너무나 폭락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대로만 나온다 그러면 파월이 0.75를 자이언트 스텝을 올려서 우리가 불안하더라도요. 그건 시장 금리를 잡기 위한 거니까 좀 편안하게 지켜보십시오. 자, 이번에 하락장이 자, 좀 세기는 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는 급락이 엄청 20년도에 셌고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자금을 풀고 또 러시아가 그렇죠 전쟁을 일으켜서 또 전 세계를 괴롭히고 이러다 보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오고는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해마다 언급을 했어도 결국 우리는
70년대에 있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ELW도 양매수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 밤새 비나이다 한다고 자 수익 나지 않습니다. 꼭 비나이다 하지 마시고 양매수를 해나가셔야 되고 지금은 만기 될 때까지 물량을 더욱더 줄이셔야 됩니다. 주주가 1%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당월물이 올랐을 때 팔아서 차월로 옮겨갈지언정 또다시 당월물 콜을 막 사서 막 콜이니까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위험합니다. 워낙 풋으로 공급자도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콜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지 않으면 세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위험을 감수하고 콜이 100이었고 풋이 100이었는데 공급자가 이 풋으로 우리보다 더 훨씬 시장을 지배하면서 천을 걷어갔어요. 얘가 꽝이 나도. 그러면 굳이 이 천 수익 난 거에서 또 나머지 풋을 지금 풋은 공급이 좀 덜 됐겠죠. 공급을 해서 콜로 엄청나게 회수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지수가 세게 올라가면 자 그래서 지금 차월 풋을 아직 덜 풀고 있는 거예요. 차월 풋이 지금 여기서 또 확 빠지면 이 콜을 엄청나게 올라갔고 공급한 차월 품만큼은 콜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괜히 공급했다가 지수가 많이 세게 못 오르면 콜 자 공급한 품만 손해잖아요. 1,000원에 공급했는데 콜을 올려야 되는데 자 콜이 자 1,000원은커녕 300원 오르다 말면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은 기다리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때 언제쯤 양매수를 조금씩 잡아가야 될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장이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이 안전하게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은 팔아 나가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풀은 자, 성풀 나무 종목은 계속 하락시마다 사는 게 아니라 자, 구간별로 지정을 해놓은 가격에 여러분이 사신다 그러면 자, 하락장이 수없이 많았지만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금리도 아까 영국도 금리가 그렇게 빠졌었는데 계속 우리가 금리가 지금 처음 경험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매번 어떤 이유를 달아서 금융 쪽은 경제 쪽은 항상 불안감을 막 확산시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다 이겨낸 만큼 여러분들 저금이 우선이고 투자는 남은 금액으로 안전하게 정말 좋은 종목으로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하락장에서 여러분 일단 파생도 안전하게 매매하십시오. 감사합니다.